안녕하세요, 시와꺼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인데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동군에서 세대 6차 산업화 국외 연수를 따라왔습니다. 농업인 4명이 따라왔고요. 첫째 날 천양원에 갔고요. 천양원에 들려서 여러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농장도 좀 구경하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키워보죠. 오늘자로 이제 체리 따는 게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쉽네. 근데 뉴스가 됐으네. 사쿠란보노 지키와 지무소에 실까시입니다. 그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모든 걸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유와 에어컨 가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네, 배달. 시원한 곳에서. 네. 시원한 배란다. 네. 근데 이마, 그래야 사이즈. 네, 이게 사이즈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5L 때는 사이즈. 5L. 5L도 있어. 5L. 그리고 야마가타 뷰도 야마가타 베니오 그래, 대표도 있고, 아닙니까? 여기 이제 그리고 5L에 들어가는 5L에 들어가는 공간이 베니오라는 거기 보시면 베니오라는 베니오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베니오라는 품종이 네. 최근에 개발된 품종인지 20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니오 때 사이킨노 신슈 베니오 어떤 곳이 있어요? 홍왕이라는 이름의 야마가타 12호 베니오가 여기 5L짜리 네. 그 왔다고 그래가지고 야마가타 켄나이 노미데 최초 10분까지 스타트. 아 이제 계약 그 전부 계약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나무가 열 그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리와 이마데모 야마가타 켄나이だけね. 소소소소.始まったばかりだからね. 아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품종이 야마가타 현 자체에서만 그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전례로 안 되구나. 그 샤인버스킷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좀 많이 퍼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마가타 현 자체에서만 이렇게 스웨덴의 야마가타 베니오 토리와 한국어도 스크레나이 요니스 때문에 중국은 못 끊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야마가타 현과 그 한국에서 이제 등록 그러니까 허가 없이 야마가타 현의 허가 없이 그 재배를 할 수 없는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중국이라던가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등록 절차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야마가타현에 이항すると 중요한 바에 말하자면 컴퍼니의 바에와 1억 또 생산자와 1,000만 엔ですね. 일본인들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위반すると. 만약에 이그 생산 위반 그러니까 묘목을 어디서 불법 구매를 해 가지고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자는 한국 돈으로 1억 원 그리고 판매자는 한국 돈으로 1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니오데 1,000엔 でしたね. 그 한 알에 만 원이라고 합니다. 베니오라고 하는 이제 큰 5L짜리가 한 알에 만 원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こんな 하트의 팩에 入って 만 원이 10만 원이라고요. 여기 이제 하트에 그 박스가 있는데 그 특별한 박스를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치가 하나하나 측정이 된 게 한국 돈으로 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 근데 그 품종은 무슨 품종을 베이스로 만드는 건지. 그 질문 여쭤본 게 베니오라는 품종을 만들기 위한 뭐 기본이 되는 품종? 엄마 아빠 품종인 거. 그러니까 레이니어에다가 다른 품종을 교배시켰다든지. 레이니어에다가 이제 그 홍수봉 저희로 친 홍수봉을 교배시켰다고 여기 그 새로 육성된 야마가타 베니호라고 5일 넘어가는 그런 품종이라서 레이니어의 베이스에다가 홍수봉을 교배시켜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그림에 떡입니다.
서로 와. 1kg? 2kg입니다. 2kg? 1kg. 아, 선배를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얼마? 얼마? 1시간 소요. 얼마? 네, 나무 젓가락으로 15,000원. 일일이 이렇게 합니다. 안 보이게. 15만원? 네, 꼭지 안 보이게. 예. 에, 도주는 후와 그래, 교훈을 희석했으니 모이자고. 아, 그래, 요가. 네, 오늘 이제 수화 출하일 이제 이거를 다 표시를 해가지고 구매자와 군에 나눠가서 요가. 베니테마리 1kg. 그때 고쇼 때 것도 있어요. 고쇼자는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하다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멋진. 근데 그래가 으스칸 라이온이 그런 거 아니야. 옆에 보시면 여기 부딪히지 말라고 스티로폼으로. 그래 다 보 의지락이라도 뭐.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그래. 소리대 아노. 예, 여기는 최장원 묘목장인데 지금 보면 멀칭 없이 키우고 있고요. 일렬로 일자로 키우고 있고 간격이 좀 넓습니다. 아, 대목은 콜트 대목. 슈퍼 식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 체리 홍수봉 한 5개 들었고요. 나도 8개. 아, 8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있는데. 아, 네? 네, 되게 맛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800원 정도. 아. 뭐 오늘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는 거야 이거? 이거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옥성군에서 체리 6차 산업화 국외 연수를 따라왔습니다. 아, 농업인 4명하고 기술센터 그리고 군 관계자 4명하고 총 8명이 왔는데요. 어제 그 센다이 국제공항에서 11시 반에 내려가지고 점심 먹고 일본 천양원에 방문해서 일본 현지의 그 체리 품종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경청을 했는데요. 어제 그 특이한 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측정자가 4일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5일, 33일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게 그 5일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일본 품종 중에 이제 홍왕이라고 홍왕이라는 그 식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니어의 크기와 홍수봉의 착색 그리고 맛도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수확 시기가 이제 홍수봉하고 레이니어하고 이제 같이 수확이 되는데 야마가타 이 12호 신품종은 홍수봉하고 좌등금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홍수봉과 레이니어보다 수확 시기도 좀 더 빠르고 크기는 레이니어의 크기에다가 홍수봉의 착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단하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참 탐이 나는 품종이지만 일본에서 품종 보호를 위해서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어제 천양원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참 흥미롭고 일본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공식 일정 두 개가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체리랜드 사가이라는 로컬푸드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6차 가공품 사례가 뭐뭐가 있는지 설명도 좀 듣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점심 먹고 예, 지자체 그러니까 야마가타 현청에 들려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그렇게 일정을 마칠까 하고 3일차에는 이제 실제로 현지 그 과수원에 들려서 나무도 좀 보고 열매도 좀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정신이 없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일정 나가기 전에 숙소에서 이제 간단하게 찍어봅니다.